어느 깊은 가을밤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방장님은 어느 깊은 가을밤 자면서 깨어난 제자자 울고 있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점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요? 네. 예. 일단 한두 마디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자기소개를 한 두세 마디만 더 해보세요. 인천나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인가요? 뭐 목소리 듣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왜냐면 좀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마디 가지고 평가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 잘 안 선다라는 거는 이제 뭐 얘기했을 때 첫 마디 듣고 바로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가 가능한데 아, 너무 말이 너무 많네요. 너무 방장님 일단 예. 점수 기준표는 이겁니다. 아, 1점은 그래서, 곤충 벌레. 네. 10점은 듣자마자 지려버린다. 제가 예. 뭐 좀 얘기하자면 일단 점수를 주기 전에 일단 목소리는 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가 좀 선망했다. 그래서 5점 드리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는 꾸꾸까까. 근데 인천님이 목소리가 뭐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마이크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그냥 좀 좋은 마이크를 쓴다고 해서 목소리가 좋게 들린다라고 저를 약간 폄하하시는데 저를 네. 약간 견제하시는 것 같네요. 자,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인천님이 거는 인천님이 그러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면 본인 목소리가 좋다는 걸 한번 이렇게 좀 어필을 해보세요. 좀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저희는 뭐냐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5점으로밖에 안 보여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뭐 어떻게 본인의 목소리가 어떨 때 좋은지 뭐 노래를 불러보던가 아, 괜히 성대모사를 해보던가 아니요 전 노래를 네.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왜냐면 성대모사 제가 노래를 성대모사. 불러버리면 이 방에 네. 계신 분들 전부 10점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필살기를 안 써도 예. 과연이 아니죠. 예.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뭐라도 일단 들었을 때는 그냥 일단 목소리만으로 들었을 때 저는 7점 이상이에요. 7, 8점에서 노는 목소리입니다. 왜냐면 전 딕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말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딱 듣기에도 몰입이 되는 목소리. 전 그게 목소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저희 기준에서 저희가 봤을 때 좋은 목소리는 그 영화배우 이병헌 아시죠? 네. 이병헌 같은 목소리가 저희는 되게 좋다는 이런 목소리에 좀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헌 씨 목소리 굉장히 근데 이제 좋죠. 인천님은 좀 이병헌에 비하면 좀 많이 좀 못 미치지. 근데 목소리의 네. 가장 좋은 그 정점을 예, 이제 네. 이병헌을 기준으로 잡아놓는다라면은 방장님도 네. 사실 이병헌에 비해서는 그냥 1점이죠. 방장님 곤충이라고 볼 수 있죠, 방장님. 이병헌에 비해서. 아, 무슨 예. 소리예요? 제가 그래도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천님은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방장님이 목소리가 좋다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도. 보세요, 방장님도 지금 발작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지금 일단 우월의식을 가지고 네. 계시거든요, 방장님. 아, 저도 이제 예. 5점이다. 5점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방을 파놓고 본인이 내세울 게 네. 목소리밖에 없다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 제 목소리가 좋아 보이나요, 제가? 예, 목소리가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을 판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봤다 이 말이죠. 꼬꼬까까. 방장님은 제가 목소리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저는 방장님처럼 이렇게 자기 네. 외에는 다 깔아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장님은 네. 되게 이렇게 좀 어디서 많이 찍어낸 듯한 그런 그 개성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성이 어디서 없다고요? 한 번쯤은 들어본 목소리죠. 저는 방장님 목소리를 트위치에서도 몇 번 들었고 아프리카에서도 몇 번 들었던 목소리예요. 아, 그럼 제가 좀 부자인 뭐 예. 같다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흔하긴 흔한데 뭐 방송할 것 같은 목소리다? 그럼 되게 칭찬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목소리가 저는 인천님한테 저는 방장님이 왜 양산형 좋은 목소리냐면 방장님은 아프리카에서 네. 수탁님이나 뭐 이제 트위치에 이제 그 뭐 쉐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네. 영향을 좀 받은 듯게 딱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없단 말이죠. 그분들의 목소리라나 목소리나 약간 발음이나 이런 특유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네. 포인트를 준다라는 것은 뭐 이제 본인이 좀 더 가다듬기 위함이지만 어쨌건 양산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천님이 저를 네네네.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산형이었어요. 양보죠. 예. 공평하게. 예, 진짜. 방장님 양보예요. 페어플레이 합시다, 진짜. 방장님 이 방에 계신 이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왜 양보세요? 양이요? 양보요. 양산형 양보, 보이스. 양산형 보이스 맞으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일단은 방장님에 비해서 네. 저는 일단은 목소리가 개성 있거든요. 개성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 여러분들 저 같은 목소리를 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코트요. 없으시죠? 제가 코트이기 때문에 유일무이. 자 보세요. 유일무이 아... 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BJ들 방송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그러면, 가지고 아니, 평가를 많이 진짜 예, 예. 그럼 진짜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진짜 솔직하게 진짜 무슨 님이 뭐 코트건 나발이건 제가 방장이건 뭐건 간에 진짜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들리는 대로만 듣고 나서 예. 저랑 님이랑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은지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객관적으로 네네네.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겠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놀림부터 하죠. 놀림부터.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인천님이랑 둘 중에서 그나마 누가 더 목소리가 이제 좋은지 저는 솔직히 전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저는 방장님을 양산형 보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방장님이 양산형 보이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게 지금도 말하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누군가 떠올라요. 머릿속으로. 하지만 저를 제 목소리 들었을 때는 저는 제가 코트이기 때문에 제가 네. 제 목소리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코트다 하는 뭔가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상징성. 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코트다보다 저는 처음 제 목소리는 때... 일단 상징성이 아니, 있다라는 저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좀 코트가 떠오르진 않고 좀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육중하다. 무슨 네, 그래서 약간 좀 살찌기 공감이 잘 안 가는 공감이 잘 안 가는 개소리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목소리... 뭐 예 방에 계신 분들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 마시고 방에 계신 분들에게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이에요. 인천님이 좀 비음이 좀 심하시거든요, 살짝. 제가 비음이 심하다고요? 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은 지금 거의 혓바닥이 돈가스 망치로 맞았어요. 예. 죄송 지금 혀에 혀가 버에를 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천님은 되게 좀 코소리가 심하면 아 본인 지금 백태가 지금 한 1cm 가량 쌓였거든요. 봤을 때. 네 남자 목소리 기준에서 코소리가 심한 목소리 아 돈가스 망치로 점수는... 본인 혓바닥을 맞으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방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장님이랑 저랑 어떤 사람이 누가 더 목소리가 좋은지 한번 네. 예 객관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럼 대사를 하나 네. 읽는 게 어떨까요? 대사요? 뭐 대사 예, 예. 뭐 어떤 문구나 뭐 대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대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님부터. 아 저부터요? 네. 왜 저부터 해야 하죠? 인천님이 이 문구를 뭐 제시하셨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정말 견제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네요. 많이 제가 좀 많이 쫄리신가 봐요. 저한테 지실까 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느 깊은 가을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 왜 웃어요. 아니 순간 이거를 진지하게 읽는 제 면상을 봤거든요. 제가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은 정말 빠그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순간 이걸 읽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시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다시 갈게요. 어느 깊은 가을밤 하지 마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일단 아니 방장님 아니 방장님 해 보세요. 아니 방장님 해 보세요. 저요? 예, 예. 아, 네, 저 그냥 한번 그냥 읽어 볼게요. 네, 네, 네. 어느 깊은 가을밤. 자, 어느 깊은 가을밤만으로도 우리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시 해 볼게요. 다시. 그냥 해 보세요. 어느 깊은 가 아, 저 용기 얻었고요. 진짜 에이, 합니다. 자, 저부터 할게요. 님이 앞에서 님이 너무 웃으셔가지고 제가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끼하대요. 와 미쳤다. 진짜 몰입 뒤지지 않았어요? 아 몰입 진짜 지렸다. 와 예, 이제 좋아할게요 이제. 방장님도 동일하게. 와 뭐야? 좋아하겠습니다 이제. 전 그냥 BGM 없이 할게요 그냥. 네네네. 어느 깊은 가을 밤 잠에서 깬 여자가 울지 마세요. 예. 아 이제 발음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아니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밤에서 제가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예예. 아 진짜 정말 목소리는 저한테 개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장님. 예. 아 이거는 그냥 대사니까. 아 해보세요. 아 끝까지 하시려고 하시네. 해보세요.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세요. 코코카카. 아까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방장님은 그냥 서브컬처 장르예요. 그러니까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약간 그런 애니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대사도 잘 읽었고 얘기할 때 이게 전달력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방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럼 예, 봐주셨으면 그 대사 좋겠습니다. 대사 읽었을 때 혹시 그 지금 뭐 방송하시고 계신 건지 하여튼 뭔지 뭐 모르겠는데 혹시 그 채팅방 하여튼 뭐 채팅 내용이 어땠죠 혹시? 아, 채팅방은 방장님은 이제 흔한 안경제비 네. 목소리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국어책 읽노라고 하고요. 코트가 네. 훨씬 낫다. 국군무 이지랄. 아우 인정해. 예. 교정 네, 귀찮나?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대사는 예. 제가 잘 못하겠어요, 사실. 예. 목소리는 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방장님 인정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사는 제가 예. 읽는 거는 제가 국어책 읽는 거는 제가 졌는데. 끝까지 예, 인정을 목소리는... 안 하시네. 아니 이거 책은 이미 더 잘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아 알겠습니다. 책을 잘 알겠습니다. 읽는다고 그래 발음이 건가요? 발음에 더 좋다. 오케이 인정. 자 그럼 목소리로 그럼 평가를 아니, 받아볼까요? 그 발음이 저도 발음 좋은데. 안 좋아요. 아니 방장님 진짜 안 좋아요. 방장님 발음은 진짜 안 좋으세요. 예,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읽을 때도 어떤 톤으로 읽어야 되는지 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목소리에 대한 이 그게 다르다는 거죠. 예, 지식이 다르다는 거죠. 목소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거를 알기 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톤이 나오죠. 어느 깊은 가을 밤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방장님은 깊은 가을 밤 자자자 자면서 깨어난 제자자 울고 있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인정하세요. 꼬꼬까까. 그래서 일단 뭐 총평을 그래도 할게요. 어쨌거나 들어오셨으니까. 예, 예. 총평은 방에 계신 분들 해주시죠. 너무 심하다. 예, 방에 계신 분들 좀 상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뭐 다른 분들한테도 평가를 받겠다는 건가요, 혹시? 아니, 방장님이 저를 평가하는 건 어쨌건 방장님은 일단 내가 더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5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리 누가 더 좋았나요? 그러니까 그 대사 말고 이건 코트는 진짜. 아. 놀님 미치셨어요? 아 공백님 말씀하세요. 네 천님. 네네. 자기가 말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저 왜 갑자기 급발진하시죠? 아니 이제 공백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무슨 개그맨 시험 본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저기요 본이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미친 년이세요? 공백님 싸우자고 말고 온 거 아닌데. 공백님 그걸 보고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뭔 말이냐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왜 저렇게 기분 나빠하지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일단 그 보셨죠? 저걸 이제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람 매기는 거 아주 더러운 방식이에요. 이제 여성분들이 저런 걸로 공격을 자주 하거든요. 예, 본인이 아닌 것 마냥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분 태도 점수가 0점이다. 예, 이제 에티켓이 없으시고 애티튜드가 떨어지시네요. 예, 애티튜드 뭔지 모르죠? 돌 대가리 같은 년. 그냥 롱스톤 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냥 화강암 대가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 현무암 대가리라는 이제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예예. 제가 저번 이제 밑으로 보내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짱돌 대가리의
그 인천님이 그러면 방송을 하시면서 밖에를 좀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는 목소리가 되게 네. 듣기 좋대요. 저는 별명이 목차예요. 목소리 차버리게요. 차은우. 목소리 차은우. 목차예요. 예. 목소리 차은우라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정말 사귀고 싶대요. 예. 쌉소리하고 계시네요. 일단 코트는 일단 그 쌉소리. 방장님은 목정이에요. 목정. 예. 목소리 정종철, 예, 옥동자 같은 옥동자 같은 느낌이라. 뭐 아무튼 뭐 인천님의 저는 뭐 개인적인 네네. 생각이니까. 새끼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바닥바닥 버린다고. 방장님 이렇게 네. 무슨 사회적 약자분을 이렇게 비하하세요. 미치셨어요? 저는 이제 인천님을 향해서. 어이구 방장님 큰일 나실 좀... 분이네. 인성이 되게 더러우시네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 인성이 정말 네. 쓰레기라서 나가볼게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인성 쓰레기 새끼네요. 저렇게 이렇게 예 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뒷모습에 어떤 이면이 숨어있을지 모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채팅방은 방장님은 이제 흔한 안경제비 네. 목소리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국어책 읽노라고 하고요. 코트가 네. 훨씬 낫다. 국군무 이지랄. 아우 인정해. 예. 교정 네, 귀찮나.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대사는 예. 제가 잘 못하겠어요 사실. 예. 목소리는 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